자, 초보 헬기 호버링. 자, 이번이 다섯 번째 강좌입니다. 다섯 번째 강좌에서는 이제 정면 호버링 바닥 쓸기와 30cm 뛰어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후면 호버링 45도까지 본 다음에 바로 정면을 본 이유는 정면을 빨리 봐야 이제 호버링 단계가 좀 빨리 는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측면 호버링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정면 호버링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또 특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후면 호버링만 하고 또 헬기가 뜨고 내릴 때도 자꾸 후면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후면 호버링에 많이 익숙해지지 않고 빨리 정면으로 넘어가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빨리 정면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헬기를 띄워가지고 필로엣, 그러니까 360도 돌려가지고 헬기를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처음에 이륙 당시부터 처음부터 이제 바닥 쓰기를 정면으로 먼저 하는 연습을 하는 게더 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호버링을 일단은 하실 때 이제 지금 현재는 정면 호버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면을 보고 띔뛰기만 한번 해보고, 띔뛰기가 좀 된다라고 하실 때 30cm까지 정면을 뛰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서 헬기부터 시동 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정면을 보는 게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후 좌우 에어론 엘리베이터 러더까지 오리엔테이션이 정반대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면을 처음에는 이렇게 이끌 띄우지 마시고요. 정면을 보면, 자, 오른쪽으로 기운지 왼쪽으로 기운지 반만 한번 익혀요. 한번 익혀보고 한번 내려보고 이렇게 한번 해서 익혀보고. 자,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이제 그냥 한번 띄우고 말고 띄우고 말고 띄우고 말고 바닥 쓸기만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좀 뛰어보기도 하고. 이제 완벽하게 에어런이랑 엘리베이터가 오리엔테이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정면 호버링을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좌절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걸 빨리 넘어서야 빨리 헬기, 이제 다른 헬기, 이제 또 고급 기동을 할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3cm까지 한번 띄워보고요. 지금은 눈높이까지 띄우지 마세요. 3cm까지만 띄우고 정면을 보고 완전히 이렇게 코를 볼 때까지 이렇게 정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눈높이까지 띄우지 마세요. 30cm 코만 보도록. 조금 불안불안하면은 측면을 보세요. 이렇게 측면을 보시면 조금 이제 익숙할 수 있어요. 측면 보시면 45도 정도 측면을 보는 이제 호버링을 하면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완전 정면을 보면 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렇게 제자리에 서 있는 연습하시고 한 30cm만 뛰고. 자, 이제 잘 모르겠다. 키가 헷갈릴 것 같아.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내려버리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이렇게 내려버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기운다 싶으면은, 오른쪽 기우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또 치고. 왼쪽으로 기운다 하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고. 앞으로 기운다 하면은 이제 뒤로 이렇게 가고. 뒤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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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기운다 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리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운다 하면은 왼쪽으로 다시 기대고, 앞으로 간다고 하면 뒤로. 방향, 러더는 많이 안 쳐도 돼요. 에어론 엘리베이터가 반대로 된다는 것만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제자리에 이제 뜰랑말랑 한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조금만 떠 있어 보고요. 한번 떠보고. 자, 된다 싶으면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 하면 무섭죠? 그럼 이렇게 내려버려요. 이렇게. 내려버리고, 조금 더 뛰어보고. 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헬리콥터를 정면을 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면을 보는 연습은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면을 빨리 보면은 헬리콥터 입장에서의 전후 좌우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고 빨라질 수 있습니다. 후면을 보는 연습만 너무 오래 하시면 후면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헬리콥터 끌고 올 때도 뒤로 끌고 오고 앞으로 갈 때도 뒤로 끌고 오고 약 꼬리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게 돼요. 그런 자세를 좀 자유자재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정면을 보는 연습을 되도록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정면을 보는 연습부터는 이제 비행시간을 뭐 특정하지 않습니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 정면을 본 다음에는 사방, 팔방 다 보는 호버링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